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일인 18일 오후 전남대학교 대학본부 2층 용봉홀에서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조성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발원지입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18일 정문에 모여 비상계엄 확대와 휴교령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계엄군은 항의하는 학생들을 구타하고 불법 연행하며 5.18 민주항쟁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은 5.18이 더 이상 갈등과 분열의 수단이 아닌 화합과 나눔, 연대와 소통의 정신으로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5.18의 아픔이 치유될 수 없다며 5.18을 기억하고 그 뜻을 지키는 것만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길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정동진입니다.